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꾸랑네 한코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 시간 루이비 스타일의 목조리 버킷백과 같은 형식의 가방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팬디 스타일의 가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니까 무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글씨 패턴 또한 포인트가 되어서 지루하지 않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 같습니다. 부자재는 루이비 스타일 백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고요. 역시 더보기란에 사용 정보를 기재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뭐 이런 부자재는 본인의 취향대로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단을 조금 더 주어서 살짝 조금 기존보다 한 1cm 정도 더 큰 한 18, 19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높이 또한 한 19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폭이 있기 때문에 수납용으로도 꽤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쪽 부자재 역시 사용해 주어도 되고 없으시다면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고급스러운 패턴의 팬디 스타일의 가방,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개에 앞서서 한번 도안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안 작업을 준비를 하면서 중간에 글씨가 하나가 양해를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글씨 하나가 F가 아니라 P로 제가 어디에 정신이 나갔는지 P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안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뜬 P는 무시해 주시고 그냥 쭉 떠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영상이라서 그 중간을 다시 잘라서 편집해서 뜰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부분 패턴을 짜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처음에 완성 도안을 한번 이 부분을 캡처를 했다가 차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처음 이제 시작점을 중간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작점에서 항상 배색을 할 때 전단의 전코에서 배색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가 기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은 데가 기준인데요. 지금 여기서 다 한 단까지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떠오면 이 전코에서 그 다음 배색실을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같은 색인데 이 부분 그럼 전코에서 바꿔줄 이유가 없겠죠. 여기 같은 색이니까 그냥 쭉 가시면 되겠죠. 요렇게 같은 색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일 경우는 이 전 코에서 실을 바꿔줘 가면서 배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늬 패턴 또한 이 글자를 빼고 이 무늬로만 해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홀수 1, 3,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1, 2, 뭐 이렇게 3, 4 오,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이 패턴 넣어주는 거는 자기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무늬를 보고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를 실수로 P로 떠서 수정을 해서 제작을 다시 하긴 했는데, 영상에서는 아마 P로 보여질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똑같이 피로 떠주시면 안 되고요. 이 패턴을 보시고 수정을 해서 떠서 여기까지 여기 딱 이 무늬 여기 패턴 있는 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바늘 5호 그리고 미니 사용하는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라운드를 코너 쪽 구멍을 제외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실 끌어와서 메인이 바탕이 되는 색을 먼저 끌어와서 사슬 하나를 해주고 옆 구멍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하나 두 개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옆에도 하나 두 개 해주고 또 그 옆에도 하나 두 개 해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같이 잡고 떠주면 됩니다. 또 코너가 오기 전까지 모든 코 구멍에 두 개씩 해준 다음에 이 코너에는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옆에 하나 둘 개 해주고 또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두 개씩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뱅 떠오면 됩니다. 코너 부분만 세 코를 넣어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떠왔습니다. 코너 부분만 세 코씩 넣어서 떠왔습니다. 다 두 코를 떠주었고요. 지금 여기 사슬 하나 시작했던 부분만 하나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도 한 코로 생각을 하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하나를 더 떠주어서 이렇게 두 개의 코를 완성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실을 조금 빼준 다음에 사슬이 첫 번째 코,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고리 걸어서 뒤쪽으로 빼주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 V 사슬 가운데에 바늘 통과 시켜주면 이렇게 코선 아래 두 줄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리 걸어서 그대로 빼주고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해서 두 번째 단을 떠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부터 배색실을 같이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색실을 가져와서 이 상태에서 고리를 뒤로 잡아서 빼준 다음에 V 뒤쪽에 바늘 넣어서 배색실을 바늘에다가 놓아주신 후에 그 다음에 고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편물 잡아당겨 주신 후에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해서 사슬 하나 해서 다음 단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하나 둘 해서 늘림 단을 한 단을 떠줄 건데요. 지금 사슬을 여기 하나 해주었으면 옆에도
옆에 코에다가 하나를 떠주는데, 이 머리사슬에다 떠주시는 게 아니고, 이 바디 몸통 부위 가운데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면, 뒤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늘 넣어서 뒤쪽에서 보시면 코산 아래 두줄 사이로 바늘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 떠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코를 떠준 거긴 한데, 우선 여기에는 하나만 떠주고, 이 부분도 하나 떠주고, 그다음부터 두 개를 떠주면 됩니다. 그 다음 코에는 하나 떠주고,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떠줍니다. 이 부분은 돌아오면서 코를 또 늘려줄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하나, 둘 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코도 꼬리, 이 배색실 같이 잡고 떠주면 됩니다.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줍니다. 그 옆에 코에도 바늘 잘 넣어서 하나, 그 다음 코에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해서 두 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코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 그 다음에 코에는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해서 두 개,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코는 또 별개로 우선은 여기 하나 떠주고, 이 가운데 코, 가운데 세코 중에 이 가운데 코 얘는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주고, 그 다음 세코 중에 마지막 코에는 하나만 떠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떠오면서 이 부분은 하나, 둘, 하나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두 개, 이렇게 떠줍니다. 그리고 또 쭈루루 여기 세 코가 되기 전까지 하나, 두 개, 떠오면 됩니다. 쭉 여기까지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쭈루룩 해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해서 이렇게 떠왔습니다.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또 떠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세코 중에 처음 첫 번째 코 하나 떠주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하나, 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의 마지막 코에도 바늘 넣어서 하나만 떠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시작을 여기에서는 똑같이 하나, 하나, 둘, 하나 떠준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바늘 넣어줄 때 V 사슬 중간에 넣어주는데, 뒤에서 꼭 코산 아래 두줄 사이로 바늘이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 그리고 하나 더두개 넣어주고, 그 다음번에는 하나 넣어주고, 다음번에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두개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하나, 이렇게 떠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가 들어가잖아요. 떠온 방법대로 두 코를 넣어주는데, 이 부분, 하나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도 하나, 그 다음에 한번 더, 두 코를 넣어줍니다. 두 개, 두 개를 넣어주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옆에 똑같이 하나 해주고, 그 옆에는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떠주고, 그 옆에는 하나, 그 옆에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 더, 그 옆에 바늘 넣어서 하나, 그리고 하나, 두 개, 또그 옆에 하나, 그 옆에는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두 개, 이렇게 넣어줍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하나, 두 개씩 주르륵 떠주고, 이세 개, 이 기점으로 해서 또 하나 두 개씩 쭉 떠준 다음에, 이 기점에서 두개 하나 두개 하나 떠주다가 이 부분에서 한 코에 두 코씩 하나 둘셋네개두 코씩 넣어준 기점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개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 다음 코너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코너 첫 번째 얘는 하나만 넣어주고, 가운데 코에는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번더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코 V사슬 가운데에 바늘 폭 넣어서 이렇게 코산 아래 두줄 사이로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 바꿔서 이번에 여기 첫 코, 이쪽 부분 바늘 넣어서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넣어주고,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하나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하나만 해줍니다. 이렇게 코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하나, 같은 자리에
또 하나 넣어서 두 개. 그 다음 코에는 바늘 넣어서 하나만 해줍니다. 해서 두개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씩 넣어서 여기 또이 부분까지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또 떠왔고요. 그 다음에 또 코너 세개 만났을 때첫 번째 코너에 바늘 넣어서 하나만 해주고 두 번째 코 바늘 넣어서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두개 넣어주고 그 다음 코너 마지막 코 가운데에 바늘 넣어서 또 하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하나 같은 자리에 한번더 넣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하나 해주고 또이 부분에서 하나 같은 자리에 또 하나 두 개, 그 다음 코 부분에다가 하나만 해주고 그 다음 코에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하나 해준 다음에 여기 마지막 코에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해준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여기도 한 코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부분에도 하나를 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색이 들어갈 건데요. 이제 도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늬를 이렇게 겹치게 해서 떠줄 건데요. 우선은 기준. 지금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한 기준이 바로 여기 사슬 뜬 기준입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색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배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배색 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코에서 이 사슬 부분이 배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슬 부분 전 코에서 실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두 줄이 걸렸을 때 배색실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여기 사슬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뒤로 빼주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사슬 있는 이 부분, 이 사슬 가운데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주고 고리도 걸어주고 잡아당겨 주신 후에 적당히 그 다음에 실 사이로 고리 사이로 바늘 통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이 사슬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해서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바탕색, 그 다음에 배색실, 그 다음에 두 코, 그 다음부터 여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단까지는 이 무늬까지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해서 여기 하나, 그 다음 옆에
코, 코산 아래 두 줄,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 단이 올라갈 때까지만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떠주면 됩니다. 하나 떠주고, 두 개를 떠주고, 또 배색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 두개 떠줄 때, 또 다시 실 교체를 해줍니다. 그럼 두 개가 떠주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옆에 부위, 이렇게 코산 아래 두줄 해서 이 부분 해서 또 배색 두줄 교체해 주고 하나 또그 옆에 또 하나 두 개를 떠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또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시작이죠. 두 개, 하나, 또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두 코를 떠주는데 다시 여기 와야 되니까 교체해주고 이번에는 온전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떠보면 다섯, 또 여섯 번째에서 이렇게 여섯 개까지 다 떠주었으면, 이번에는 이 부분, 실 교체. 이렇게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한 코, 이 부분, 이렇게 한코 떠주면서 다시 두 코,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 하나, 그 다음 두개 해주고 또실 교체. 교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아랫단. 이 아랫단을 쭉 떠줍니다. 아랫단. 그 다음 단 떠주고 그 다음 단.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쭉 떠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두 번째 단도 지금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무늬에서 두 번째 단.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준 다음에 두 번째 코, 사슬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고리 걸어서 빼주고, 다음 사슬. 여기 사슬 부분 가운데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 걸어주고 고리도 걸어주고 살짝 잡아당겨 주신 후에 고리 사이로 통과해서 또 사슬 하나 해서 지금 또이 부분을 또쭉 이렇게 돌아서 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저 한 단을 더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늬로 하나, 둘, 하나, 둘 무늬를 이렇게 떠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떠온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배색이 실이 바뀌잖아요.
그럼 전 코에서 실을 꼭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럼 이네 번째에서 실을, 배색 실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배색 실 바꿔서 쭉 빼준 다음에 이 부분 사슬 한 코로 만든다 그랬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이 바꿔준 배색 실을 가져다가 여기 사슬 V 이렇게 보시면 한 코, 여기 이 부분 가운데에 바늘을 폭 찔러서 이렇게 코선 아래 두줄 사이로 나오게 해주신 후에 그다음 뜨고자 하는 실 고리 걸어서 그대로 빼준 후에 또 사슬 하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색으로 하나, 둘, 세 개가 가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이렇게 두 개, 두 개, 그 다음 여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를 떠줄 때 배색. 또 이렇게 실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코 이렇게 두 개를 해주고 또 처음부터 또 이렇게 떠주면 되겠죠. 해서 배색 해주면서 하나 그리고 두개 해준 다음에 배색 들어가면 되겠죠. 세 번째 단에 배색 해서 바꿔주고 하나 두 개. 하나, 그 다음에 두개 떠준 후에 또두 번째 코에서 실 바꿔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총또 하나, 둘, 다섯 개 가면서 이 부분에서 또 배색 해주고, 그 다음에 두개 떠주고, 다시 와서 또 쭈루루. 이 단을 떠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한 바퀴 한번 더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무늬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까지 떠왔습니다. 그리고 또 4단 또 올라가야 되는데 배색 안 해주어도 되겠죠? 해서 이색 그대로 다 끝까지 떠준 다음에 다음에 똑같이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그냥 무늬를 보고 쭉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 서로 무늬끼리 서로 교차돼서 떠주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쭉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도 다 떠주면 다시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해서 또 떠서 올라가면 됩니다. 해서 단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백에서는 두 단, 두 단, 두 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단씩 더 떠준 다음에 무늬를 올라가면 됩니다. 도안 그대로 보시고 단을 쭉 떠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다 하나, 둘, 셋, 네 단, 네 단까지 모두 떠주고 여기 다섯 단 무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이 다섯 단에서 또 이렇게 배색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네 단을 모두 모양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양대로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하나, 둘, 셋, 넷 배색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 바탕색실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이네 번째에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이 바탕색 실로 바꿔주고 똑같이 사슬 그 다음 두 번째 코이 바늘 넣어서 고리 걸어주고 고리 걸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V 사슬 가운데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고리를 걸어서 똑같이 여기서 또이 부분 배색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탕색 실로 빼줍니다. 바탕색 실로 빼준 상태에서 여기 넘어가는 부분 이때 사슬을 실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면 되겠죠. 해서 이 부분의 실을 교체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저는 이제 단을 이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떠왔습니다. 여기 이 부분까지 저는 다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밈끈, 조임끈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바늘 딱 접었을 때 편안하게 놓인 상태에서 접었을 때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늬와 무늬 사이 여기 두 코를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단색으로 메인 색실로만 쭉 떠주시는데 이제 배색이 다 끝났죠. 이렇게 메인 색실로만 쭉 떠주시면 되는데 이 실. 를 같이 잡고 계속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내가 뜨는 단까지 계속 떠주겠습니다. 이 배색실도 같이 잡고 계속 떠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 두 코를 비워줄 거고 또 여기에서 하나, 두 코를 비워줄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 한번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쭈루룩 내가 이렇게 구멍을 내야 될 자리를 남겨서 떠왔습니다. 두 코를 비워줄 건데 여기에서 끝까지 다 떠오셨으면 사슬을 네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네개 떠주고 그 다음 하나 두 개를 비워주고 그 바로 그 여기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또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쭉 떠주고 그 다음 내가 비워야 되는 자리 또 비워서 또쭉 떠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주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려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또 돌려서 이렇게 표시를 구멍을 내줘서 떠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단 정도를 더 떠줄 건데요.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또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끝까지, 여기 떠줬던 끝까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다 떠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을 네 개를 떠서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짧은뜨기, 통째로 잡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그냥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준 상태에서 그 다음 이 부분에 여기 V 사이로 바늘 넣어서 또쭉 떠주면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구멍에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떠주면 되고요. 우선은 한 단을 떠오고 그 다음에 또한 단. 이번에는 쭉 가서 여기 이 부분 V 지금 짧은뜨기 두 개를 떠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 이렇게 V 또 여기 V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떠주면 되겠습니다. 두 코를 해서 한단 떠주고 또한단 해서 총두 단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기점으로 한 단, 두 단을 더 이렇게 떠왔습니다. 해서 지금 끝까지 이렇게 다 떠왔는데 이번에는 이 배색실로 한 단을 더 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실 바꿔주고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작업을 해서 이 배색실로 이렇게 뺑 돌려서 한 단을 더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배색실로 이렇게 한 단을 더 떠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실을 잘라주기 전에 이 둘레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의 둘레에 다섯 바퀴 정도 되는 길이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서 이 바탕색 실은 잘라주면 되고요. 이제는 잘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색 실은 이렇게 길게 한 바퀴, 또 이렇게 두 바퀴, 그 다음 또세 바퀴, 또 바퀴, 넉넉 잡아 한 다섯 바퀴 정도 길게 해주신 다음에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코까지 떠준 상태에서 실을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돗바늘에 이렇게 끼워서 이제 마무리. 두 번째 여기는 사슬, 여기 두 번째 코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빼줍니다. 이렇게 빼줘서 잡아당겨 주신 후에 여기 지금 실 나와 있는 이 뒤쪽 부분으로 넣어주는데 이렇게 코산까지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사슬만 있던 부분에 머리 사슬을 하나만, 몸통 사슬만 있던 부분에 이렇게 머리를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서 그 다음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만들어 줬잖아요. 이 부분 이제 코가 만들어진 부분에 이제 머리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 주고
한 코에 하나씩 바로 옆코로 머리맡을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빼뜨기. 빼뜨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빼뜨기 처음 시작했다. 시작 지점 마커 한번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곳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코, 여기 한 코를 남기고 여기까지 다 빼뜨기를 떠오면 됩니다. 마지막 코한 코를 남기고 이렇게 빼뜨기 또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빼뜨기 또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해서 쭉한 코에 하나씩 쭉 빼뜨기를 마지막 코 전까지 마지막 코 전까지 떠오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쭉 돌려서 여기 한 코를 남기고 떠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빼준 다음에 또 돗바늘 연결해서 지금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 네 빼뜨기 코에 바늘 넣어서 잡아당겨 주신 후에 요 사이로 온전하게 뒤쪽으로 모두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실은 편물 뒤에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사이드에 안쪽으로 이렇게 고리 통과될 수 있는 여밈줄이 통과될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부착 악세사리는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굳이 안 달아 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내가 적당량 꼬리실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떠주는데 바늘 호스 작은 걸로 떠줍니다. 해서 꼭 매듭 잡아주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떠주고 다섯 개 하나 해주신 다음에 또쭉 적당히 실 잘라줍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땀머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땀머리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코사 올록볼록 코사 뒤쪽이 있습니다. 분명히 작지만 사슬에도 아까 뒷면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앞면이 오게끔 이렇게 잘 놔주신 다음에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서 하나, 둘, 세개 정도 이 부분 이렇게 세개 정도 이렇게 사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줄 한쪽을 이렇게 이 부분 중앙 부분 이렇게 두 개의 코 중에 중앙 부분에서 빼주는데 이렇게 살짝 뒤집어지지 않게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또 빼주면 되겠죠. 이 꼬리실 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요 아래로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셨으면 묶어줍니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실 다시 안쪽으로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이런 고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자기 취향대로 액세서리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짠! 저는 이렇게 다 달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닝도 달아서 여민고리랑 그다음에 끈도 모두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좀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버킷백이 되었습니다. 복조리용이어가지고 이렇게 뭐 크로스나 아니면 이렇게 쇼트로 딱 들고 다녔을 때도 굉장히 멋스럽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여서 어디나 휴대하기가 좋은 그런 복조리 버킷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뜨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랑네 한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